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은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 마트마 간디. 감사 스마일은 정말 이 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꼭 행복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전날 기쁨의 그런 성탄절 보내시란 말씀드리고 날씨는 많이 춥고 또 그렇지만 긍정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말씀드리고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식인데 북한산에서 한강 뭐 장항 습지까지 도심 속에 위 스마트 통합 하천 창천 국가통합하천 사업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 3,200억 상당의 이런 사업입니다. 역사와 자연,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감사 스마일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 고향특례시가 천지 개벽하는데 창릉천이 또 일조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더 큰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쁘게 오늘 관련된 소식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특히 창릉천 벨트 고향시 덕양구의 창릉 3기 신도시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많이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일보의 박재구 기자님의 고양시 창릉천 3,200억 규모 통합하천 사업 선정됐다라는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있는 명품하천이 재탄생되는데 이 사진이 여기가 지금 원흥 동일 7단지 아파트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쪽이 지금 삼송지구의 모습이고 이쪽이 이제 지축지구의 모습인데 이쪽이 아마 이제 화전 가는 길 창릉천의 모습입니다. 정말 화전 쪽에서 이 북한산도 정말 멋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이 북한산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기 고양시가 창릉천이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제 발표됐고요. 3,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3,285억인가 좀 되는데 창릉천 수건사업 더 나가서 고향 특례시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향 시민에게 창릉천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공모에 도전해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서 최종 선정됐는데 세 곳이 선정됐는데 저는 그 나머지 두 곳은 제가 관심을 좀 덜 두고 이번에 창릉천이 선정돼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해 많은 비가 내리면 창릉천이 특히 재난에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고향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해서 총 사업비 중 60% 이상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계획하고 하천벌레의 기능에 충실한 사업임을 제시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은 이는 시에서 이번 공모사업이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고 창릉천을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주택 40만 평의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또 제고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에 따른 그러니까 3천억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또 활성 효과도 클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동환 고향시장님께서는 하천은 시민들이 직접 몇 감고 발 담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창릉천 통합 하천 사업이 민선 8기 공약과 부합하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성과다. 북한산에서 한강, 행주산성, 장항습지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도심 속 위 스마트 통합 하천을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 약속을 갖다가 지켜주시기를 고향 특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NSP 통신의 한국 경제 뉴스 통신사 NSP 통신 강은태 기자님의 기사를 조금 토대로 최종 선정됐다라는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덧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에서 한강 행주산성 장황습지까지 연결되는 일명 도심 속미 스마트 통합 하천을 만들 것이라는 이 사업이 창흥천 진수석,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한강 합류점에서 덕양구 효자동까지 이어지는 국가 하천의 축제라든지 보축, 그리고 결양, 배수시설 뭐 여러 개를 지금 배수시설만 해도 48개소 등을 설치해서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분류식 하수관로를 또 정비하는 총사업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연계하는 사업비가 3,289억입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역사, 생태, 소통, 체험, 휴양, 치유까지 이렇게 다 같이 조성을 할 건데요. 108만 고향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릉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한 120만 고향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크리스마스 전전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사무실이 온도가 많이 낮아서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창릉천은 그동안에 삼송이나 삼송벨트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삼송 원흥 지축, 은평뉴타운 등의 주변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삼송벨트는 개발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창릉천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좀 부족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시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치수라든지 이수, 수질 및 환경, 생태 등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공모에 따라서 발 빠르게 지금 준비하고 심사에 열정으로 대처한 결과 통합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사업비를 갖다 따냈기 때문에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시민이라든지 시도의원, 또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 돼서 시민의 거버넌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LH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했고, 경기도는 물론 하천 연계를 같이 하는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공모사업은 고양시에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3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천을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관광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으면서 CJ 라이브시티라든지 북한산성이라든지 창릉천까지 이렇게 행주산성까지 역사, 문화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창릉천을 갖다가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3년 전에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영상 미디어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도 병행해서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부르짖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쁜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올해 창릉천 모습입니다. 아무튼 여기보다 지금 훨씬 더 좋게 멋지게 변모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고양시 창릉천 사업 구상도를 조금 살펴드리면요. 조금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의 빛이 모여 하나 되는 환희의 물결을 지금 구상을 하고, 목표, 실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 생태지구로, 그 다음에 여가 문화지구, 그 다음에 소통 체험지구, 휴양 치유지구로 해서, 이렇게, 일상의 빛이 모여 하나 되는 환희의 물결로, 창릉천을 신모델, 도심하천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지금 생명의 물결, 역사의 물결, 일상의 물결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렇게 실천을 갖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도는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이한 장의 이 사진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 위 스마트 통합하천으로 창릉천이 재탄생되고, 더 멋지게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멋지게 고양시의 랜드마크 하천이 되고, 한강까지도 연결되면서 고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정말 기본 구상을 갖다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22일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 대상지 46곳 중에서 3곳이 선정됐는데,
정말 저는 창릉천의 이런 선정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내년 말까지 사업 대상지별로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지금 이런 기쁜 소식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제가 생각을 했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행복이 이루어지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만 반드시 내가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했고 내가 말로 뱉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보다는 가능한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3200억 규모 환경부 국가 통합 하천 사업 창릉천이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 한 잔 한번 마시고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좀 정리해드리면 창릉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북한천에서 이제 발원해서 북한산성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제 창릉천으로 쭉 내려오는데 효자동 들어보셨죠? 효자동에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물줄기가 내려와서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삼송역 쪽으로 내려와서 삼송지구를 관통하고 이제 도레울마을 원흥지구로 해서 내려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하천들이 많이 합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릉천이 원 하천이면 중간에 이제 지류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순창천이라든지 무슨 많은 천들이 또 합류를 합니다. 이 합류를 해서 도려울 마을을 건너와서 이제 창릉 삼기신도시에 있는 곳 쪽으로 내려오고 화전까지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강까지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자전거로도 가봤고 도보로도 가봤지만 일단 도려울 마을부터는 이쪽은 조금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창릉천 정비가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천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멋지게 재탄생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덕양산에 이제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이 행주산성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문화라든지 역사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창릉천이 될 것이다. 제가 여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한강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있고 더 나가서 한강에서도 창릉천까지 자전거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북한산까지 충분히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일부가 지금 조금 불비하긴 하지만 북한산성까지도 갈 수가 있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더 나가서 공릉천까지도 또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창릉천만 하지 마시고 공릉천까지 같이 또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신원동과 오금동도 병행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창릉 워터프론트라든지 꿈놀이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LH랑 연계해가지고 고양시청 서삼릉 그다음에 서운릉까지 다 연결해서 역삼나까지 소통을 갖다 하면서 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희의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는 창릉천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기쁩니다. 일단은 저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확신을 했지만 그래도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말을 아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늘 국가통합하천 사업 선정을 갖다 보면서 내년에 신분당선 서부 연장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양시가 천지개명하는 2023년 대곡소사선이 좀 늦춰지긴 했지만 최대한 전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고양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란 말씀드리고요.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양시에 거주하시거나 고양시에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감사스마일TV를 홍보를 좀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고양시를 응원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2022년에 재탄생됐고 내년에 고양특례시에 이제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정말 고양시 덕양구의 삼송벨트, 창릉천벨트에 이런 3200억 규모 환경부 국가통합하천 사업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감사스마일TV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